Hi, my name is Jay from Officially K Music, and I'm here with the lovely, talented Lee Michelle. Would you like to say hello? Hello, everybody. My name is Michelle. It's glad to see you guys. Hi. I'm beautiful without you. I'm meaningful without you. 아름다워. How much does this latest song, Without You, reflect your personal experience and your personality? 사실 되게 어렸을 때 그냥 자라왔던 그런 시절들을 좀 많이 담아봤고 그게 뮤직비디오에서 더 많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또 기분도 좋고 그냥 저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도 또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면 내가 먼저 깨트리고 나오는 게 정말 좋은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뮤직비디오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의 어린 시절이 잘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Okay, okay. What inspired you to join the K-pop industry? 글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팝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듣고 자랐고 또 어렸을 때부터 TV를 되게 많이 보고 자랐는데 TV에서 가수들을 보면은 그 모습이 되게 멋있기도 했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춤추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팬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뭐 노래도 이제 많이 따라 불렀고 그 가수들은 뭐 H.O.T라던가 또 뭐 S.E.S라던가 핑크라던가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해외 가수들은 토니 브렉스톤도 있고 뭐 아리샤 키스도 있고 레디시나 뭐 비욘세나 이런 아티스트들에게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아서 가수의 꿈도 가지게 됐고 또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If you have Korean singers in K-pop right now, do you hope to inspire others like you to enter into the K-pop industry? 어쨌든 그래서 뭐 혼혈인으로서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좀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제 음악이라든가 저의 모습들이라든가 뮤직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길을 좀 추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추구하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음악과 또 그런 아티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fantastic. So what are your goals as a singer? Like what are your goals for the future as you're debuting right now?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I say, a year's time? 늘 어딜 가나 늘 하는 이야기지만 듣기 좋은 음악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또 쉽게 사람들이 하지 않을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또 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누군가에게든 더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고 또 위로를 What were your training days like? As you were training and all that? Just practicing every day. Practicing every day. 그냥 연습하고 또 작년에는 이제 뮤지컬 사랑의 편지라는 그런 작품도 하면서 연기도 배우고 또 춤추면서 노래하는 것도 배우고 그 뮤지컬이라는 이제 장르에 또 도전을 하면서 아마 이번 앨범을 내는데 좀 더 좋은 그런 표현력을 얻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 드라마를 봐주시는 관중들이 앞에 계시고 또 그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또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관객들이랑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팁들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냥 뭐 연습 그냥 하면서는 그냥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이후에 뮤지컬도 배우고 그러면서 곡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So what are three things that your fans want to know more about you? What are three things that you want to share?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생각보다 그냥 가벼운 사람이라는 거. 생각보다 그냥 막 엄청 막 심각하고 뭔가 진지한 이야기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친구 사귀는 거 좋아하고 또 뭐 그게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건 그냥 여러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뭐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 뭐
노래를 하는데 어떤 뭐 특정한 장르만 좋아할 것이라든가 어떤 뭐 특정한 장르만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들어서 좋은 음악이면 뭐든지 다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라는 거. 세 번째는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게 많은 아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Okay, so what are other singers that inspire you in the industry? Who are they?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는 아무래도 비욘세. 비욘세가 가장 Beyonce, 많이 yeah.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러면서도 정말 표현력도 정말 좋고 무대 위에서의 그 폭발력이라고 말해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무대 위에서 자기 음악을 할 때 그 가장 힘이 세진 그런 아티스트의 그 모습이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끼쳤고 그런 아티스트가 실제로 되고 싶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레디스라든가 뭐 알리샤 키스라든가 뭐 인디아리 같은 그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많이 들으면서 많은 영감도 많이 받았고 또 이런 음악을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Okay, that's fantastic. So is there any last words that you want to say to our community officially K Music? Just keep an eye on me, please, and just keep loving my music and me.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계정 페이스북도 있고 페이스북에 searching Limitia, please. 그러면 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친구 추천해 주시면 제가 다가겠습니다. 그리고 Dima Entertainment 이제 공식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유튜브에도 Dima Entertainment 그 채널이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저랑 또 다른 이제 저희 아티스트 Thank you so much, Lee Michelle. This is Jay from Officially K Music signing off. Catch you next time. Thanks.